안녕하세요. 19번째 홈트로 돌아온 키크녀입니다. 오늘은 유산소성 근력운동으로 10가지 동작을 총 2세트 해볼 건데요. 운동은 40초, 쉬는 시간은 10초로 짧게 쉬어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매트와 운동화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동작으로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점핑잭으로 심박수 올려볼게요. 팔은 옆으로 위로 올려주시고 다리는 벌리고 모으기를 반복하며 가볍게 뛰어볼게요. 층간소음이 걱정되신 분들은 뛰지 않고 다리를 한쪽씩 옆으로 벌리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숨 참지 마시고요. 후 내뱉으면서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슬로우 버피와 스쿼트 자세로 전시 운동해볼 건데요.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하나씩 쭉 뻗어 핸드 플랭크 자세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스쿼트 자세에서 멈췄다가 올라오길 반복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암워킹과 마운트 클라이머인데요. 먼저 다리는 11자로 좁게 벌려줄게요. 어깨 아래까지 손으로 걸어가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두 번 당기며 복부에 집중해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최대한 무릎을 펴준 상태로 허벅지 뒤쪽에 집중하며 운동해볼게요. 네 번째 운동은 플랭크인데요. 어깨와 팔꿈치가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다리를 쭉 뻗어 복부 안쪽에 집중하며 40초 버텨볼게요. 다섯 번째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으로 복부에 집중해 볼 건데요. 앞전에 했던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만 핀 상태로 무릎을 가슴 쪽을 당기며 뛰어볼게요.
여섯 번째 운동은 점핑 스쿼트로 하체 근 지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 엉덩이를 뒤로 앉듯이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내려왔다가 발 뒤꿈치가 살짝 떨어질 정도로 가볍게 뛰면서 스쿼트 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점핑 스무 스쿼트로 뛰면서 하는 안쪽 허벅지 운동인데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넓게 벌려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내려가 오른쪽 손, 왼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바닥 터치해주며 운동해볼게요. 여덟 번째 운동은 배 안쪽인 내장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니업 동작입니다. 매트에 누워서 양손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시고 무릎을 접어 상체와 다리를 들어 올려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해주고 천천히 내려가길 반복해볼게요. 아홉 번째 운동은 하복부인 레그레이즈입니다. 앞전에 있던 니업 자세로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해주고 상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 아랫배 집중해볼게요. 열 번째 운동은 크리스크로스입니다. 상체는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며 가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윗배와 옆구리 집중해주시고요. 다리는 한쪽씩 바닥 쪽으로 쭉 뻗어주면서 아랫배까지 집중해볼게요. 네, 첫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호흡 잘하면서 30초 동안 쉬어볼게요. 오늘은 맨몸 운동이지만 역동적인 동작과 정적인 동작을 섞어가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금방 숨이 차면서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는 증거니까 호흡 잘하면서 운동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중간 휴식 시간이 10초로 짧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힘들 수 있지만 호흡 잘하시면서 운동해주시면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세트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close my eyes, take me for a ride. 운동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신운동이 유산소성 근력운동으로 짧고 굵게 운동해봤는데요. 심폐와 근지구력이 약하신 분들은 초반부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나의 체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면서 운동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제가 월요일마다 커뮤니티에 업로드해드리는 일주일 운동 루틴 참고하셔서 키크녀와 함께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